지하 세계는 오랫동안 세상 밖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고요한 신비에 쌓여 있었다. 영겁의 시간과 공간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천연의 공간. 빛조차 들지 않는 그 속에서 자연은 다시 숱한 세월 다양한 지형들을 다듬고 빚어왔다. 천연 동굴이 빚어놓은 그 세계는 지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한다. 수십만 년 태고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제주의 동굴. 이제 서서히 그 빗장을 푼다. 온 섬이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 용암동굴은 화산이 폭발해 현무암지 용암이 쌓인 화산암지대에서 만들어진다. 제주의 동굴은 세계적인 화산 활동의 보고라 할 만큼 그 지형적,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런 제주의 용암동굴은 어떻게 생성됐을까? 화산 분출 시 900도에서 1200도의 뜨거운 용암이 물처럼 지표면을 흐른다. 공기 중에 노출된 가장자리부터 서서히 식으면서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서 높은 온도를 유지하며 용암이 계속 흘러간다. 그렇게 용암이 지나간 공간이 바로 용암동굴이다. 용암동굴 속 용암은 효율적으로 온도를 보존해 더 멀리 흘러 심지어 수십 킬로 떨어진 바다까지 흘러가기도 한다. 용암동굴의 내부는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동굴 형성 초기 동굴의 높이보다 폭이 넓은 납작한 모습이다. 일단 형성된 용암동굴은 밑바닥으로 흘러가는 뜨거운 용암류에 의해 하루에 10cm씩 침식해 들어가 마침내 돔 형태의 동굴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 화산 활동의 그 단계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그런 그 용암이 어떤 그 물리화학적 성질이 어떤 그 알칼리성적인 그런 그 용암이기 때문에 즉 유동성이 아주 강한 이런 그 용암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다른 어떤 외곡보다도 그 화산 동굴이 많이 그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제주의 용암 동굴은 주로 동서쪽에 밀집해 분포하고 있다. 이들 동굴을 통해 멀리까지 용암류가 뻗어가 동서 방향으로 완만한 용암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용암 동굴이 생성되어 성장한 것은 제주의 지형과 상관이 있다. 현재 제주에서 발견된 용암 동굴은 170여 개. 하지만 아직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고요히 닫혀 있는 천연 동굴이 숱하게 많다. 이러한 제주 지구의 화산 생성 과정 연구에 있어 큰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아주 오랜 역사에서부터 꾸준하게 그 단계별로 그 제주도의 그 동굴들은 형성되어 왔다는 것.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그 물질들을 우리가 지표에서 볼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제주도에 있는 이 동굴 속 혹은 이 제주도의 그 어떤 그 천연 동굴들은 살아있는 화석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제주의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는 경관과 지질적 가치 면에서 세계적이다. 검은 오름에서 분출된 용암류가 지표의 경사면을 따라 해안까지 도달하면서 많은 용암 동굴을 만들어냈다. 이 중에서 뱅디굴, 만장굴, 김영굴, 용천동굴, 당첨물 동굴은 규모와 형태, 지형, 다양한 동굴 생성물 등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용암동굴은 지표에서 용암이 흐르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 제주도인 동굴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제 폭발한 것 같이 그 내부의 그 지형과 여러 가지 그 화산 활동의 형태가 보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 얼음 동굴계에서도 만장굴은 길이와 규모가 세계적이다. 특히 동굴 내부에는 용암이 엊그제 흐른 듯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동굴 지물의 종합시장을 연상케 한다. 용암 종류, 용암 선반, 용암 발톱 등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천장에서 떨어진 암석이 흐르는 용암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 형성된 용암 표석. 동굴 형성 후 용암이 2-3차에 걸쳐 천장에서 계속 흘러내리면서 쌓인 용암 석주는 만장굴의 대표적인 동굴 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동굴 속 동굴 천장이 무너지면서 다리처럼 만들어진 용암기호 등 화산 동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굴 지형과 지물들을 거의 모두 만날 수 있다. 만장굴은 어떤 구조적인 면이나 어떤 웅장감, 경관적 혹은 그 학술적인 면, 또한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세계인들이 놀랐고 또한 세계적으로 아주 그 유일무이한 그런 그 가치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뿐만 아니라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에 있는 용천 동굴의 발견은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가속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용천 동굴은 용암 동굴이면서 석회 동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암 동굴이다. 이런 형태의 동굴을 위석회 동굴이라는데 이것 용천 동굴에서는 용암 종류, 용암 선반과 용암 곡석 등의 용암 생성물이 있는가 하면 석회 동굴에서 볼 수 있는 종유관, 석순, 석주, 동굴 산화와 같은 탄산염 생성물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다. 자연이 빚어낸 다양한 동굴 생성물. 지하 공간에 펼쳐지는 순수 천연의 아름다움은 눈이 부실 듯 장관을 이룬다. 용암동굴 윗부분에 있던 4구층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주로 조개껍데기나 유공층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빗물하고 반응하면서 동굴 속으로 스며들어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 스며들어오는 물들이 주로 이런 나무뿌리가 들어온 부분을 따라서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무뿌리 윗부분을 코팅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들은 용암동굴이 있고 그 위에 조개껍데기나 이런 폐사층으로 이루어진 모래가 있어야지만 형성되는 곳으로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아주 특징적, 아주 이제 독특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첨을 동굴은 규모는 작지만 이 동굴에서 발견되는 석회질 동굴 생성물은 엄청난 밀도 속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이처럼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에 분포하고 있는 다섯 개의 동굴은 저마다의 개성으로 빛을 발한다. 복잡한 구조와 미적인 아름다움, 규모와 길이, 용암 지형의 보존 상태 등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여러 전 세계 여러 용암 동굴 중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 석회 성분이 이루어져 있는 동굴 생성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다른 제가 논문에 가서 논문을 발표할 때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우리나라에서가 유일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동굴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갈수록 무한의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에메랄드 빛으로 반짝이는 맑은 물의 호수에 이르면 자연의 경이 앞에 넋을 놓고 만다.
게다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석승과 석주, 동굴 산화 등 자연이 빚어놓은 이 걸작에 누구라도 감동에 맞이 않을 것이다. 이렇듯 세계가 인정한 용암동굴은 소중히 지켜가야 할 우리의 자연유산이다.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따지기 전에 우선 이 지역을 어떻게 철저하게 보존하고 그대로 잘 남겨두고 이것을 갖다가 그 우리 후손한테 물려줄까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 보존이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원래 보존되는 그런 상태가 잘 유지가 되면서 그냥 표받고 들어가는 관광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이 가치가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관광이에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용암동굴은 천여 개 정도. 이 중 170여 개가 우리 제주에 있다. 이 작은 섬 안에 이렇게 많은 용암동굴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용암동굴 내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지형과 여러 생성물들의 아름다움은 가히 경이적이라 할 만하다. 그것은 세계 유수의 동물군에 견주어서도 독보적이라 할 만큼 특별한 것이다. 세계가 알아보고 인정한 제주의 용암동굴. 그 빛나는 생명력은 무한히 이어져야 할 것이다.